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오늘도 적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적가는 가급적이면 예, 5월 말까지 적가를 마쳐야 되고, 예, 6월 초순이 넘어서면은 복숭아는 경핵기에 접어듭니다. 경핵기에는 이제 씨가 맺히는, 복숭아 안에 씨가 이제 이렇게 맺히는 시기이죠. 지금은 씨의 형태만 있지 단단하게 아직 맺혀 있지는 않거든요. 예, 경핵기가 되면은 그때는 재가를 하면은 예, 복숭아한테 저기 뭐야 자연 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핵기에는 복숭아한테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복숭아를 재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균성 구멍병, 예, 천공병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눈에 띄는데. 천공병의 발생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잎이 이렇게 예, 점이 갈색의 점이 생기면서 예,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구멍이 또 생긴답니다. 요런 낙엽에는 이렇게 생기고 또 옆에 보니까 복숭아에 이렇게 반점이 생기죠. 예, 요런 것이 이제 천공병인데 여기다 보시면은 예, 복숭아에 이렇게 예, 검붉은 이렇게 갈색의 반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복숭아는 예, 상품의 가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이 나무에 보면은 예, 여기 잎이 없는 빈 가지, 잎이 없는 빈 가지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썩어 있죠. 썩어져 들어가고 있어요. 요 나무에는 예, 빈 가지가 좀 조금 많은데 여기도 보시면은 나뭇꽃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 여기서 예, 병이 예, 발생이 되고 예, 여기 잎에 이렇게 번지면서 예, 그 세균성 예, 병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잎에만 가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 복숭아에게도 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런 빈 가지들은 미리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미리 잘라내야 이런 세균성 구멍병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답니다. 제가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예, 적가 중에 예, 발견을 하고 또 예, 지금 이렇게 예, 제거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예, 미리 잘라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좋답니다. 예, 적가하시면서 또는 예, 적가 도중이라도 미리 이런 가지 빈 가지들은 예, 잘라내어서 예, 천공병을 예,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 바쁜 가운데 세균성 구멍병, 천공병이 발견되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준비 없이 영상을 촬영하느라 예, 영상이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저가 빨리 서두르셔서 예, 5월 말까지는 예, 저가를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웰빙 농부 황소 TV